12명의 어머님을 제가 인생 가운데 경험을 했는데요. 네? 12명. 네. 12분이나 계셨다고요, 어머님? 네. 첫 번째 어머니 가시고, 두 번째 어머니 오시고, 세 번째 어머니. 아, 새 어머니. 네. 근데 사랑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TV에서 많이 요즘 나오죠. 아동학대 해가지고. 매일 입안이 터지고, 머리 자로 찍혀서 머리 맨날 상처투성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오시면 너무 잘해주시는데, 아버지만 안 계시면 지옥인 거예요, 항상. 근데 또 마음 한편에는 엄마가 있는 게 또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또 얘기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첫 번째 어머니, 두 번째 어머니 계속 겪으면서 살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나는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퀘스천 해보셨잖아요. 그죠?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는지. 그래서 초등학교 바로 올라가기 전에 유치원 때 3층에서 뛰어내렸었어요, 제가. 유치원 때요? 네. 세상에. 뛰어내렸는데, 이제 청주 출신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흙밭이고 막 그런 게 많으니까 뛰어내렸는데 이제 막 다 까지고 돌 박히고. 근데 안 죽은 거예요.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도 거짓말하죠. 굴렀어요. 넘어졌어요. 그런 시기로 이제 계속 지나다가 분노 조절 장애가 심해서 어른이 부딪혀도 어른 멱살을 잡고 싸웠었어요. 조만한 놈이. 그러니까 뭐 어른들은 또 황당할 정도로 막 꼬마에 지나가다 열받게 하면 때리고 몽둥이 같은 걸로 때리고 늘 보아오던 거 또 당했던 거 이런 것만 이제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걸 조절하지 못하는 너무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어른들이 볼 땐 착한 아이, 애들이 볼 땐 무서운 사람 막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했던 나의 모습 속에서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가출을 했어요. 양아치의 모습으로 막 헤매다가 플랜카드 고등부 동계 금식 수련회 뭔지도 모르겠고 딱 위에 보니까 십자가를 아래서 보면 이렇게 아래가 짧아 보여갖고 적십자로 보이거든요. 적십자에서 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에 금식은 뭔지 모르겠으면 금식을 수련하는 곳이구나. 고민을 막 했어요. 금식 무슨 이름이구나. 무술을 수련하는 곳이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네. 내가 그럼 여기 들어가서 딱 기간 일주일이니까 밥은 주겠지. 그리고 무공을 연마해서 어린 마음에 네. 집에 가서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아주 그냥 어설픈 생각을 가지고 그 탁 뭐 음악 깔리듯이 막 그러면서 의리문 탁 통과하고 지하성전 탁 들어가면 뚜벅뚜벅 가고 철문 딱 열었더니 앞에 이제 십자가에 할로겐 불빛이 쫙 있고 빨간 방석에 사람들이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어른들 막 이렇게 수련하는구나. 단전 옵션 이러면서 방석 딱 놓고 가부좌를 딱 들고 이제 단전 옵하는데 배운 적은 없으니까 한숨을 깊은 한숨을 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인생이 싫고 내 자신도 싫고 여기인데 갑자기 한 아주머니가 죽여! 외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싶어. 근데 저는 이제 수련하는 곳이잖아요. 제 마음에는. 주여가 죽여로 들렸어요. 죽여! 이러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랑 똑같은 원수 갚으려고 여기 무공 수련 입사놨구나. 딱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방언을 시작하는 거였고. 무섭지? 왜 저러지? 무섭겠다. 정말 무서웠었어요. 지금 소름 끼쳐요. 네, 생각하면. 갑자기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더니 첫째 줄에 있는 아이들이 막 이러고 뭐 그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면 따발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야? 아 이게 말로만 진짜 미친 집단이구나. 이거 일어나려고 하는데 담당 목사님이셨나봐요. 어떻게 왔습니까? 형제님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형제님? 처음 듣는 단어. 내가 딱 봐도 N명과가 다른데 왜 형제라고 부르지? 그래서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지기 싫어서 임상을 딱 쓰고 집 나왔는데요. 딱 이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저를 덥석 안는 거예요. 우세요. 안고. 웃긴 거예요. 처음으로 남자의 품에 안겼고 울어. 왜? 그랬더니 갑자기 손을 탁 잡더니 정말 자랐대요. 속으로 미친 짓하는 것 같은데 왜 자랐다고 막 혼동이 막 일어나는데 진심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반으로 닦아갖고 이제 제 행색이 너무 심각하니까 애들이 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통했나 봐요. 이렇게 동그랗게 앉더라고요. 앉았어요. 양옆이 여자예요. 불편하면서 이제 그런 사춘기. 아, 그쵸. 호기심도 있지만 불편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이 뭐니에요? 그런 단어를 평상시에 안 쓰잖아요. 처음 듣죠. 기도 제목,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요. 그때부터 제 입에는 아주 욕설만. 세상에 대한 욕, 부모에 대한 욕, 어른에 대한 욕들로 뭐 가지게 애들 기대 제목이 뭐니 이랬다가 얼굴이 바뀌었어.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애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그때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거야. 무릎을 꿇었죠. 무릎을 왜 꿇지? 옆 사람 손을 잡으래요. 여자들이에요. 좀 어색하면서도 기대감. 손을 잡았어요. 기도가 딱 시작, 눈을 감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았다. 기도 딱 시작할 눈을 떴죠. 뭐 하나 불러. 그 너무 기도를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아, 눈을 뜨고 있는 게 민망할 정도로. 눈을 감았어요. 그때 손을,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손을 가져가더라고요. 막 자세가 막 이래가지고, 힘든데?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손등에다가 침을 뱉는 것 같은 거예요. 왠지 툭 먹고 물이 막 떨어져요. 기분 나쁘잖아요. 갖고 이렇게 치료봤어요. 그랬더니, 우는 거야, 한 자매가. 여자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울어. 이게 말이 돼? 이상해, 너무. 너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한 자매님이 사랑한대요, 저보고.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 난 프로포즈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 뭐냐, 이게. 한 형제가 오더니, 나도 너무 힘들었는데 삶이 하나님 만나서 행복해졌어.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이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사람 이름인가? 그분 어떻게 만날 수 있니?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7시 반에 오신대요. 7시 반이 집회 시작이거든요. 그래갖고, 아, 그래. 그러고 앞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오시긴 누가 오셔. 그래갖고, 첫날은 그렇게 하고, 선생님한테, 하나님이란 분은 왜 오늘 안 오셨나요? 물어보니까, 기도를 하면 된대요. 기도는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창하게 할 필요 없대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만 기도하면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준다고 했으니까 너분명 만나주실 거예요. 그때 기도 시간만 해도 8시간 막 5시간 막 뜨겁게 기도할 때였잖아요. 저 래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싶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뒤에서 안아주시는 거 저도 경험했거든요. 두 분이 경험이 뭔가 지금 뒤에서 딱 안아주는데 순간 누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모르니까 누구야 했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기도하는데 또 누가 안아 누구야 했더니 세 번을 소리 질렀어요. 누가 이렇게 장난을 쳐? 기도하는 과정 속에.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었죠.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사람이 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아주신 것일 수도 있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그 따뜻한 느낌을 계속 느껴봐. 다음날 기도하는데 또 누가 안는 거예요. 처음에 또 봤죠. 이게 그거구나.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약간 악에 바친 느낌이었다면 안아주고 나서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그러면서 그 필름에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난 지금까지 피해자로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피해자로. 근데 내가 잘못한 것밖에 생각나는 거. 눈물이 하염없이 이게 성령 받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성령에 받으면 내 안의 죄악들을 고백하게 하시는 미친 듯이 울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물론 이제 시간은 이제 그 양아치의 모습이 변화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죠. 지금은 양치기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 양아치에서 양치기 그 모습이 변화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었죠. 그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리셋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리셋 신드롬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가 리셋됐구나.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하구나. 내가 그것을 외치며 살아야겠다. 나는 너무 좋은 이름이네요.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